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물론 노래 시작해서 과연 노래를 할까 했는데요. 서서히 노래가 이제 제 천직이 되어 가면서요. 저 자신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노래가 참 하면 할수록 재밌고 또 새로운 걸 알고 싶고 하는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양생 오늘 소리 있구나. 뭐라 그랬죠? 위하고 아래 이렇게만 한 일주일 보내시면요. 그 다음에 악보 보는 게 좀 쉬워질 거예요. 정말. 그러면요. 이태리 안 가도 돼요. 우리 하교수님하고 가끔씩 여기 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죠? 아니 잘 살아 알게 되지 뭐. 어머 come maschera italiana 꼭 그렇게. 어쨌든요. 그래요. 한국 한곡 들으면서 더 얘기를 나눠드리겠지만 벌써 제가 77년, 78년 성악 시작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뭐 첫 곡부터 일단 듣겠습니다. 다다리. 질문 하나만 드려도 돼요. 그 목소리가 성량이 좋으신 교수님께 꼭 드려야 될 질문 같은데요. 네네. 제가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성악 전공생이 있어요. 근데 소리가 커요. 네. 네, 소리가 큰데 크다는 게 그 소리가 풍부하고 리치하고 그 쭉 앞으로 뻗어나가는 게 있고 시끄럽고 그 쨍쨍거리는 크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면 이렇게 시끄럽고 어떻게 발생하면 그렇게 풍성하고 전달력 있는 그런 큰 소리가 될까요? 교수님이 느끼시게. 이제 뭐 상품이죠. 그러니까는 연습 방법이 혹시 차이가 나서? 아니요, 그건 정말 엄격한 선생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절대 선생 그 엄격한. 그러니까 제 예를 들으면요, 제가 스칼라에 가서 소리를 내는데 스칼라에 오디션 할 때가 그때 8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로마에서 한 3년 살다가 이제 밀라노로 가기 전인데 그때 먹고 살기 참 좋았어요. 88 올림픽 바로 전이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관광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주일에 벌어드리는 돈이 몇천 불씩이었어요. 그때 돈으로도 가이드 해가지고 버스가 몇 대씩 들어오는지 몰라요. 어? 그리고 죄송합니다. 커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쇼핑센터 가면 그럼 제가 가서 40% 줄래? 50% 줄래? 말도 안 되고 싶어. 그럼 40% 할게. 10만 원 치면 4만 원은 제 거예요. 너 저는 그래서 나와서 4만 원 가지고 천 원씩 나눠드렸어요. 저는 솔직한 사람이다. 나중에 노래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40%나 쳐먹었어.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애들하고 버팅을 해야 제대로 디스카운트를 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이 절대 안 갖고 주죠. 호주머니 돈 있다. 너 여담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주님께 기도드리고 노래할까요? 돈 벌까요? 어차피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근데 그때 아내가 당신 저보다 나이가 6, 7살 많았어요. 아내가 당신 만나서 여기까지 따라왔을 때는 노래하기 때문에 따라왔지 않느냐. 노래하자. 그래서 제가 소원 기도를 했어요. 스칼라를 붙여주시면 제가 노래하고 안 붙여주면 그만두겠습니다. 장사하겠습니다. 여행사 차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애에 조금 능력이 있나 봐요. 먼저 보나세라 자오 고메스타이 베네 카카팡쿠로 막 이런 이태리들처럼 그런 그 이토네이션이 금방 잘 됐어요. 근데 시험 봤는데요. 라스칼라제 오페라 아카데미니까 한국 사람들은 물론이고 독일, 뭐 스페인, 러시아에서 엄청 모였겠잖아요. 한 200명 모였는데 제가 수석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기왕 너 붙여줄 바에 1등으로 붙여줄게 열심히 해라 그러신 거죠. 아, 못됐다. 일단 밀라노 가서는 정말 아무 생활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때 만난 선생이 실베스트리라는 선생인데요. 저한테 voce fabrica 그랬어요. 저를 수석으로 뽑았는데도 공장의 소리를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여기 와서 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집에 돈이 많아?
왜 고생해? 빨리 돌아가. 거기 가서 노래. 가면 베트남 있지, 캄보디아 있지, 중국 있지, 혹여 일본 있지. 거기서 노래. 네 소리, 네 소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얼마나 저주스러운 얘기예요. 여기는 유럽이야. 여기는 스칼라야. 보체 파브리카, 공장의 소리는 거기 가서 하면 돼. 성악은 다 너희 나라는 그런 줄 알잖아. 얼마나 저는 죄송합니다. 저 개새끼. 뭐라 그러냐? 어냐? 당신 말이 맞다 그런 거야? 장놈의 새끼. 지금 저런 새끼로 내가 꼭 팔고 새끼. 이러면서 이제 배웠어요. 딱 1년 지나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OX를 주기 시작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직도 고가 뻑하면 콩클 나가려고 그러지, 뻑하면은 뭐 돈 벌러 나가려고 그러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교 수업을 빠진다 이거. 그래서 가서 얘기했죠. 내가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내 발가락이 30개인데 오로지 내가 여기서 일을, 로마 때만 해도 일을 했는데 그래도 밀라노에서 한 200km, 300km 떨어진 데 가서 하룻밤에 아랴 한 5곡씩을 쓰고 하면요 한 10만원, 15만원을 벌어요. 한국 돈으로. 그럼 그 당시에 집세가 한 30만원 내거든요. 한 달에 4번 정도 갔다 와야 집세 내고 조금 스파게티, 조금 고기는 못 넣어요. 토마토만 넣어서 먹을 정도로. 그래서 그랬다. 이제 2년 넘어가면서 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너의 소리는 없어지지 않은 것을 확신해라. 지금부터 제대로 줄넘기를 배우기 시작해라. 그런 거죠. 리듬을.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카토를 하더라도 2분 음표 같으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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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음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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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분 음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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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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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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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몸에 익히기 시작한 거예요. 서서히 그가 원하는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그랬어요. 본자로 노래하지 말고 이자로 노래라. 본자로 노래하지 말고 이자. 그러니까는 우리 선생님께서 들으셨을 때 그 친구는 아마 본자로 노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연식도 좀 짧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성악을 아는 나이가 되려면요, 남자도 갱년기 지나야 돼요. 갱년기가 딱 40, 저는 느낌에 48, 9세 때 왔어요. 좀 조직했는지 몰라도요. 그리고 50 초반까지는 갔어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죄송합니다. 요즘 30대들도 유산 역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오니까 아침만 일어나면, 이게 안 붙는 거예요. 오해나 돼야 붙고. 그러니까는 모든 것은 제가 노래를 위해서 이제 해석하니까, 아, 그런 기회는 또 나름 나를 더 공부시키는 어떤 기회를 주시고 있구나. 저는요, 한쪽 성대가 더 길어요. 이비인후과 가면은. 정확히 왼쪽이 더 길어서, 왼쪽이 돌출되고, 왼쪽이 돌출이 됐잖아요. 기니까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짧아지면서 그 사이에 오른쪽이 파졌어요. 제가 성대를 보면서도 진짜 열심히 공부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성대가 꼬아져 있는 거죠. 미세하게 울림에. 그러니까 저 대놓고 고음 다 내요. 안 떨어지니까. 본드처럼 딱 붙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한국 와서 이제 뭐 네순도르마도 테너리들이랑 같이 부르고 우슬림이랑 같이 부르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저 전라도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밟히고 왔어요. 모든 분야에서. 근데 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전 이제 서울 떠서 전주로 내려갔어요. 봉동에 살아요. 오늘 여기 온다고 했는데 5시간 걸렸어요. 12시 반에 출발해서. 아직 한양대 2년 남았어요. 제가 93년에 교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32년 차예요. 제 이것은 개도 안 먹어요. 선생님은 개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 젊은 나이에 교수가 돼가지고 계속 유럽과 왔다 가니면서 뭐 호세, 구라, 로베르토, 알라냐, 뭐 빌라손, 걔네들이랑 같이 했죠. 제 세대 때는요, 정말 죄송한데요, 루시아노 파바로티 가수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제가 80년대 노래할 때는 플라시도 도밍고 도맹구라 그랬어요. 그때는 전부 다 디스테파노, 마가리 호세 카레라스, 그 다음에 프랑코 코렐리, 델 모나코,
그 다음에 뭐 저 그 과거 진리 타마뉴 이런 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소프라노도 미렐라 프레니 정도까지 인정하고 지금의 뭐 요한스 카우퍼만 테너 너 인정 안 하죠. 안젤라 괴르기 이번에 토스카에서 이상한 짓 했었죠. 알아요 다. 그 성격 아주 피노키오보다 더 코가 하늘을 찔러내요. 그 다음에 뭐 저 마리아 굴레기나 뭐 어쩌죠. 그래 그 큰 소리는 한번 혼나야 돼요. 한번 혼나야 돼. 그러니까 성량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컨트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음의 양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소리를 큰데요. 성악가도 이게 악기통이기 때문에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듣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성악의 값어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냥 꽃이 활짝 핀 게 항상 뒤로 돌아야 돼요. 자기 악기통에. 근데 악기통에 돌아왔는데 소리가 마스카라 올려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고의 소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밖으로 꺼냈을 때는 싸구려 소리라고 그랬죠. 근데 이 어쨌든 소리가 큰 건요 여러 방면으로 써먹을 일이 많아요. 돌격대장 시키면 되거든요. 주인공 나가기 전에. 뭐 그런 또 뭐 질문 있으세요? 그래 어쨌든 성악 저는 그래요. 성악을 좋아하시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노래하는 게 즐겁다고 생각하시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일단 첫곡 시작하면서 하죠.